오늘 2024년도 5월 21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로버트 킹전미 북한 인권 특사, 북러 관계 갈수록 강화, 대북 제재 집행 감시 더 어려워져라는 기사입니다. 우크라 전 수행에 북 군사 장비 제격. 지금은 러가 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더 밀착할 수밖에. 유엔 전문가 패널 종료 탓, 감시망 공백, 미의 독자적 조치만으론 보완 불가능. 트럼프 재선돼도 북미 관계 변화 요원. 북 코로나19 이후 인권 상황 대폭 악화. 중 탈북민 강제 북송 몇달 전부터 재개. 미 북한 인권법 재승인 지연 안타까워. 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전 특사는 16일 현지 시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종료에 대한 질문을 하자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로 대북 제재 감시망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보완할 때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킹전 특사는 워싱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비공개 열린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책 회의를 마치고 본지와 인터뷰했다. 대책 회의에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킹 전문 특사는 최근 기고에서 2022년 8월 30일로 종료된 북한 인권법이 재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킹전 특사 퇴임 뒤 무려 6년 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북한 인권 특사 자리에 줄리 터너 특사를 임명했다. 정작 북한 인권 특사 임명에는 근거가 되는 북한 인권법은 공백 상황이었다. 킹전 특사는 특사는 있지만 북한 인권법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킹전 특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러시아와 관계 강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북미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킹전 특사와의 일문일답인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는 기복이 있었다. 최근에는 더없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 군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군사 장비 사용이 쉽다. 러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북한에 친절하다. 김정은은 항상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왔고 지금은 러시아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반갑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을 포함해 지역에도 좋지 않다. 러시아는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 러시아는 북한에 추가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기 때문이다. 중국도 좀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에서 보여주었듯이 옛날 중러 관계가 아니죠. 지금은 중국이 고지에 서 있고 러시아가 좀 굴복 자세죠. 아쉬운 상황이니까. 북한과 러시아 모두 더욱더 관계 강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북한은 이제 계속 더 이런 기회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더 이제 가까워졌다고 볼수 있죠.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재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회와 미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회가 분열돼 있고 당파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 인권법이 꼭 처리돼야 된다. 바이든 행정부 북한 인권법 특사 지명도 늦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 문제는 저기 트럼프가 더 낫다고 보죠. 바이든은 북한을 아예 배척해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좀 완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북한을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 트럼프가 책임감 없는 그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예, 미국을 무시해버리고 뭐 다음에 정상회담해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책임감 없이 그냥 자기 선거에만 이용해 먹었죠. 그러나 이제 달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훨씬 유익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이 남북 피해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북한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기 자꾸 그것을 다 처리해버린 것을 지금 끊으려면 그 죽어버린 일본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다. 남북 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일본 정부는 안보 경제 문제와 별도로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북한의 남북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남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논의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의 교류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같은 냉전체제 동맹국에서도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천덕구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찰떡궁합인 이유는 북한은 중국처럼 국제사회에서 뺏길 것도 견제당할 것도 없는 폐쇄국이다 보니 북한의 재고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여 재고를 처리하고 참 오일을 받고 오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윈윈 상태이죠. 북한과 3대째 전쟁 준비를 해온 북한은 3대째 김일성부터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이르러서 3대가 지금 북한 전쟁 준비를 해온 나라다 보니 러시아가 필요한 군사물자들이 다량 소유하고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북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고 북러는 더욱 밀착되고 당분간 미룰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로 로버트 킹 전 미 북한 인권대사 북러 관계 갈수록 강화 대북 제재 집행 값이 더 어려워져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